안녕하세요. 식물을 소개하는 남자 모. 오늘은 좀 색다른 걸 해볼 건데요. 화분 만들기. 이거는 밥솥인데 제가 누구 선물로 주려고 그랬는데 상태가 너무 안 좋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를 좀 화분으로 바꾸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서. 근데 구멍이 없잖아요. 그럼 구멍이 없는 화분은 어디에 좋냐? 그러면은 이런 행잉 화분들 있잖아요. 좀만 물을 부으면은 이 밑으로 물이 엄청 떨어져요. 그렇다고 매번 물 줄 때마다 얘를 빼가지고 물 주기도 뭐하고. 그래서 아예 구멍이 없는 화분으로 교체를 해줄 겁니다. 제가 그냥 회사에 있는 노끈 같은 걸로 이렇게 줄을 만들어서 이렇게 매달 수 있게 이렇게 일단 만들어 봤어요. 그 다음에는 이렇게 흙을 이제 채워 넣어야겠죠. 그 다음에 얘를 이제 떼와서 얘를 이제 옮겨 심어야 되죠. 이쁘진 않은데? 하얗게 좀 이쁜데?